한국의 KF-21 보라매에 들어가는 스텔스 소재가 현재까지 지구상에 개발된 적 없던 새로운 기법으로 개발됐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도 자신들이 못 만든 걸 한국이 개발했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십 년 동안 스텔스 기술의 최강자였던 미국이 놀라워하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전투기는 레이더 피탄 회피 능력 같은 스텔스 기능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됩니다. 반면 한국 정부나 개발 주체들은 4.5세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라고 부른 까닭은 절반의 스텔스 플랫폼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에 도달하는 진화형 블록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KF-21의 동체 형상은 5세대 급의 높은 스텔스기 형상을 갖췄습니다.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 랩터와 KF-21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요. 즉, 기체 형상이 적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 사기가 반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KAI는 KF-21의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훈, 라팔 등 최신 기종의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1보다는 약간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 0.5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에서는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매립해 미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미 공군의 F-22는 0.0001m의 F-35는 0.001 수준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KF-21을 맥면 그대로 4.5세대로 소개하는 보도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부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함전 장비의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우수 연구성과의 4세대 소재 기술이 발표돼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NST는 지난해 개발한 T-30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10대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이 소재를 실제 실용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직 미국만 가능한 기술이며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정한 스텔스 기술은 실용화까지 다소 먼 이야기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KF-21 보람의 4세대 블록 3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람에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람의 블록 2를 개발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람의 블록 2를 개발하는 것이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 3의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은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바로 T-30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 성공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순수 국산 바르는 스텔스 도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2013년에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이어 2017년에 추가 소식이 잠시 언론에 보도된 후 2020년까지 관련 추가 소식은 언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2018년에 국산 스텔스 도료 관련 중요한 추가 기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자로 공고가 나왔는데 특허 출원일이 2018년 9월 2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한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이 성과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에 2020년 7월 24일 게재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등록 특허 217만 8752 특허권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 기술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T-30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가 국가 전략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산 바르는 스텔스 도료인 T30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고 정말 미국의 기술력보다 더 뛰어날까 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 추가 개량 없이 단순히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자면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물질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기존에 나온 스텔스 재료와는 조금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전기가 통하는 금속인 티타늄과 탄소, 질소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처리를 통해 개발했는데 이는 전자파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적층하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55남 두께로 적층했더니 99% 이상의 전자파가 차단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한국군은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에 이스텔스 도료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덧비탕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나왔던 소재들과 비교 불가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전함, 전투기 전차 등에도 바르기만 해도 스텔스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사시 북한의 핵 투사 등에 따른 EMP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호 구조물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의 개발 역사는 의외로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300여 종의 후보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외국 스텔스 도로처럼 금속성 물질이 아니라 탄소용 합물질로서 비금속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소재입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뛰어난 전파 흡수율을 보이는 소재를 다중 적층 필름 형태로 개발해서 F-35 등 외국의 스텔스 도로처럼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F-4 등 구형 전투기에 부착해 시험도 마쳤습니다. 다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그 수준을 알 수가 없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매우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KF-21 블록 1과 블록 2가 무장을 반매립하는 세미 스텔스 형태이긴 하지만 중국의 J-20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우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 출고될 배치3부터는 완전한 스텔스기로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우리 계획입니다. 이 대목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건 국뽕을 넘어서 국뱅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F-35 스텔스 성능에 대해 정확히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6월 12일 미 국방부의 F-35 개발계획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F-35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갈 경우 스텔스 코팅에 기포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코팅이 고르지 않을 경우 쉽게 벗겨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 전파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이더 전자파를 덜 반사하도록 전투기 형상을 설계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레이더 흡수 물질을 기체 전체에 페인트식으로 바르거나 타일처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RAM은 열이나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는 항온함습의 특수 경납고에 따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RAM을 다시 칠하거나 보수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가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F-35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맷 윈터 제독은 스텔스 코팅 문제는 당장 해결 방법이 없다고 시인했고 군사 전문가들도 F-35의 스텔스 성능 저하의 가장 큰 문제로 코팅이 벗겨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한국처럼 F-35를 구입한 나라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스텔스 코팅 소재 자체가 기밀이라 재코팅을 받으려면 한국의 경우 일본이나 호주의 정비창에 가야 합니다. 정비 빈도가 높아지면 운영유지비가 덩달아 폭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투기가 통째로 물 건너 다녀오는 동안 전력 공백과 고스란히 전투기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실제 미 해군에서도 F-35C가 초음속 비행 후 열 때문에 스텔스 코팅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F-35의 스텔스 도료 문제는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들어가는 스텔스 소재가 이미 전투기 운용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국산 특허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원천 특허는 T-3CM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에 관한 특허였습니다. 이어 개발된 특허는 2차원 물질의 전기적 특성 회복 및 산화 안정성 개선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즉 스텔스 도료 또는 필름의 고유 특성이 변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F-35처럼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할 필요가 없어 스텔스 소재의 특성을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공보에서 발명의 효과란을 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실온에서 산화되어 전기적 특성이 하락된 맥심 필름을 진공장비 내에서 수소가스에 노출시켜 고온으로 어닐링함으로써 맥심 필름의 전기적 특성의 회복 및 산화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F-21 보라매에 적용될 국산 스텔스 소재는 국산 T-3CM 맥신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라매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는 다시 바르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닌 보라매 크기를 고려해 제작된 경납고 안으로 KF-21 기체가 들어갔다 나오면 스텔스 성능이 회복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리비 작업을 개량해 기체 외형이 탈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복원 과정을 거친 후 재부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보람의 블록삼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들뜬 페인트를 다시 칠하려면 칠하는 시간보다 기존의 페인트를 긁어내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것이 필름 형태라면 기체 표면에 손상 없이 다시 떼어내는 작업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초음속 여건에서도 들뜨지 않을 필름이라면 강한 점착력 때문에 더더욱 떼어내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는 이런 번거로운 재도포 또는 재점착 과정이 생략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 특성 회복 방식이 적용되어 유지보수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국산 스텔스 소재는 다시 바르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이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앞지르게 된 이유입니다.